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엑스에서 단계 알바 하러 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네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버텨보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알바 일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코엑스에 이런 것도 생겼네요. 신기한데? 제가 하는 그 단기 알바가 리더스에 관련된 분출?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그 보고에 관련된 단기 알바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아무튼간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왠지 저기 앞에 있는 버스가 제가 일해야 할 장소일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 안녕하세요. 단기 알바 하러 일찍 출발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네요. 계속 일찍 출근하다니. 그리고 또 거리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코로나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단기 알바 하겠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좀만 더 힘내겠습니다. 힘드네요. 먹고 살기가. 그래도 잘 버티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참, 난 멀리서 와서 일을 이런 것도 하네요. 뭐 전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개판입니다. 개판. 아무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더기라는 그것 때문에 교체하러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가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고 교체하면 될 것 같아요. 정신 없네요. 정신 없어. 일찍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구역이 여기가 아니라서 열심히 이동 중입니다. 짠! 제가 담당하는 구역들입니다. 넓어요. 그래도
할건 해야죠. 여기 있는 직원이, 아, 여기서, 여기 있는 직원분이 이렇게 쿠폰 하나 주셨습니다. 이 쿠폰은 커피 쿠폰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밤새 잘 먹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길면 길었고 짧으면 짧았는데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알바를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오늘이 마지막 단기 알바입니다. 와우.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일하기 싫네요. 일하기 싫어.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간이 다 왔습니다. 그 미더기를 다 회수를 하라고 합니다. 이제 거의 고지서 마무리라 자연스럽게 미더기 회수하면서 오늘의 단기 알바도 여기서 끝이 납니다. 와우. 아무튼 마지막까지 조심히 안전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잘 버티십시오. 서로서로 잘 버티도록 노력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자. 아자, 아자.